안녕하세요. 이렇게 소금을 냉장고에 담아놨던 통인데 조금 넓죠? 그 갈비. 오늘 소개해 드릴 소금은 인형을 미리 가져왔기 때문에 말 좀 더듬어가지고. 조금 하이텐션처럼 조금은 기분 좋게. 마음이 요새 너무 우울했어가지고 조금은 좋은 척을 좀 영상을 찍어볼게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좀 힘들었는데 그 경야를 먼저 영상에 제가 올렸었잖아요. 경야랑 같이 온 아이예요. 리뷰하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던 애랑 두 개 이제 같이 리뷰해보려고요. 오늘 무속성 인형은 조금 희귀해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좀 오래된 인형인가봐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나온 인형처럼 생겼는데 요즘 나온 인형인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이 되게 귀엽고 깜찍하고 좀 레트로하거든요. 느낌이. 오늘 소개해드린 인형은 바로 작은 단어입니다. 근데 작은 단어는 원래 앞머리 커팅이 안 돼 있어서 한 이만큼 오나봐요. 근데 커팅을 해주신 상태로 보내드려서 부셔가지고 좀 1차 커팅 안 좋아하고 영상 보면 원래 영상이 아니라 원래 원본 보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갈발은 머리를 잘라주신 상태라 이렇게 하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안 예쁠 것 같고. 근데 괜찮나 나름? 모르겠어. 괜찮아. 이 앞머리 이렇게 내린 게 좀 낫겠죠? 그냥 잘라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둡시다. 근데 앞머리 커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이게 원래 상태 이 상태이길래 세팅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갖고 왔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내 앞머리가 너무 길어? 아 모르겠다. 내가 확 잘라버려. 앞머리 커팅하면 나중에 대판매 이제 대파리 이런 거 말고 재판매할 때 다시 판매할 때 좀 아무도 안 사실까봐 그게 조금 두려워. 근데 소장용이면 내 맘대로 상관없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요 인형은 귀엽게 엄청 귀엽다. 눈이 느낌표고 되게 독특해요. 눈썹도 이렇게 하나는 점점점 오른쪽 점점점 그리고 여기는 큰 점 하나 이렇게 해갖고 되게 귀엽더라고. 근데 이 인형은 독특하게 하트 모양 손이랑 하트 이제 갈라진 이 가슴 전기 모양처럼 찌릿찌릿한 느낌? 그 다음에 반창고로 엉덩이 있고요. 되게 독특하고 머리도 좀 길어요. 귀도 햄스터기거든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이제 회색 털 머리카락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이 형이 하이라이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 달비입니다. 제가 아까 공주 보여드린 거. 왜냐면 달비였어요. 우리 빨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약간 엉켜서 온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비닐에 이렇게 가발망에 감싸져 온 거예요. 달비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특히 인형 가발 달비는 비싼 편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좀 작게 나왔네. 일부러 비싸게 안 만들려고 그런 것 같은데 원가주고 구매한 것 같아요. 작은 단어는 적당히 괜찮은 가격에 구매했는데 파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진짜 구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리뷰하려고 몇 달을 기다렸는 줄 아세요? 네 달은 넘게 찾은 것 같아요. 너무 안 팔아. 진짜 힘들어서 중고로 겨우 구해왔어요. 그게 진짜 희귀소입니다. 희귀소. 내 기준 진짜 희약이 최악의 소였어. 그래페보다 더 구하기 힘들었어요. 진짜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도 안 살 수가 없는 희귀소입니다. 어쨌든 달비를 여기에 꼭 해주고 벌써부터 귀엽죠? 깜찍하고 난리 났죠? 벌써부터 귀엽죠? 반대쪽도 달비를 꼭 해주고 제 최애소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달비 완성. 너무 귀엽죠? 양갈래까지. 진짜 안 귀여울 수가 없어. 원본은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머리 제가 그냥 앞머리 내려줄게요. 이렇게 그냥 내려주자. 근데 앞머리 커팅을 덜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잘라줘야겠다. 길이가 안 맞아. 됐어. 길이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작은 단어. 옷도 원본에 보니까 분홍 옷을 입혀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남은 분홍은 다 아실 것 같은데 항상 옷 입혀도 안 어울리고 아무도 안 입혔던 이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작은 단어한테는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름이 작은 단어예요. 아 근데 떨어졌어. 근데 왜 작은 단어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를걸? 나도 모른다 사실. 약간 느낌표라는 느낌이라 그런가? 근데 인디언 초장처럼 볼따고 있기도 너무 귀여워. 볼따지까지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일단 잔말 말고 잔소리 말고 한번 귀여운 옷을 입혀봅시다. 아가씨네 아가씨. 경연은 약간 왕자님 느낌이면 얘는 이 작은 단원인 작단이는
이름이 작단이라고 많이 보고. 느낌표 물음표. 그래서 작은 단어인가 보다. 단어도 이렇게 꼭 박혀있어가지고. 물음표 이렇게 표현 거 처음 알았어. 보통은 막 강아지가 고양이 벌레 돼 있던데 되게 신기하다. 어쨌든 간에 아 근데 오늘 민망한데? 이렇게 보니까 작은 단어는 솔직히 뭘 입혀도 다 귀여울 것 같긴 한데 달비랑은 안 어울리게 머리가 뒷머리가 조금 긴데 달비 하니까 되게 잘 어울리네요 생각보다. 달비 안 할 때는 머리 왜 이렇게 길어 이랬는데 독특한 솜 좋아해가지고 원래 솜 초반에는 좀 무난한 애들 갖고 오다가 이제 갈수록 독특한 애들 많이 산다더니 그렇지 않을까?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아까 그 경연은 왕자님 느낌인데 작은 단어는 약간 아가씨 느낌이다. 그쵸?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약간 달비가 좀 더 진한 색이고 원래 있는 색은 좀 덜 진한 색.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아.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얘는 되게 색깔이 진한데 얘는 아니면 진하니까. 어쨌든 작은 단어까지 입혔는데 완성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여기가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접착제로 붙여줘야 되나 레이스를? 자꾸 여기로 올라가서 보면 안 귀엽나? 아니 자연스럽긴 한데 자꾸 여기 내려가. 이제 됐다. 귀여운 작은 단어 완성. 너무 귀엽다. 발 하트 뿅뿅한 거 봐. 하트 뿅뿅. 도민형 보면은 제가 마음이 힐링이 좀 됩니다. 행복하네. 그리고 이제 리본도 좀 달아줄까요 머리에? 이거 항상 떨어져가지고 짜증났었던 그 리본 아시죠? 그 리본이에요. 기억나실 텐데. 그 홍차인가? 제가 하고 있던 건데 자꾸 떨어져서 승질이 나더라고요. 근데 작은 단어한테 좀 맞을래나? 달비 때문에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들어가긴 들어간다. 나한테 달비 떨어졌어. 달비가 자꾸 떨어져. 인형 달비 특징. 자꾸 떨어진. 꼭 깊게 꽂아야 돼. 됐어. 아니야. 됐다. 귀가 너 귀가 가려져서 좀 별론가? 귀 안 보여. 너무 근데 리본이 쓸데없이 크긴 크다. 이 리본이 잘 어울릴 만한 인형은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인데 많이 없지 않을까? 약간 부위시한 느낌. 됐어. 다리 떨어져가지고 다시 붙여. 아이 힘들다. 인형은 손질하기 힘드네. 머리가 산팔이고 엉망진창인데도 귀여워요. 이거 품고 가시려고 하시다가 저한테 양도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고 행복한데요? 아 근데 머리 너무 아파. 그래서 두통이 좀 심해. 요새 너무 물어서 그런가 봐. 몸이 안 좋아요. 힝. 네, 작은 단어를 아 생일에도 더한가 보다. 그런 것 같은데 작은 단어를 완성했습니다. 목걸이도 좀 달아줄까요? 목걸이? 얘는 크리스마스 리스 트리로 해줄까? 리스라고 할 뻔했어. 경현은 약간 눈꽃송이었잖아요. 작은 단어는 트리가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머리끈처럼 이렇게 묶어주는 게 더 귀여워. 근데 너무 쓸데없이 크긴 해.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모자까지 씌워주는 달비가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똑같은 눈꽃송이로 목걸이를 해줄까? 커플로? 달아줄 데가 없긴 한데 잘 어울리긴 한다. 그러면 가족끈이 있어서 원래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아니 대충 쑤셔받고 목걸이처럼 행세하도록 해줍시다. 됐다. 하나만 하긴 한데 나름 귀엽다고요. 살짝 깜찍한 햄스터기를 가진 작은 단어 리뷰였습니다. 옛날 빈티지 느낌 나는 인형이랑 너무 좋아요. 뒤에서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귀엽고 예쁘답니다. 네 오늘도 솜 리뷰하는 수민형 영상, 우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간 나고 몸 좀 안 아플 때 ASMR 좀 다시 찍으려고. 힘들다. 아니, 너무 한 거로 보았나? 적당히. 하여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하면 더 귀엽죠? 이 망담은 너무 귀여워.